시즌 두 번째 접일 예상이 되겠습니다. 상호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도 세안대학교 입장에서 참 상무가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안대학교는 지금 현재 2부 대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실력 차이를 좀 낮게 예상하고요. 그렇죠. 또 2부로서 또 1부 대학하고 실력팀 게임의 그런 경험과 경험을 찾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서는 실력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에는 아무래도 이 상무 응원단이 군인들의 국군 장면들의 응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안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2부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앞선 경기를 펼쳤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1부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1부 리그는 이제 그 엘리트 선수들을 네. 엘리트 선수들을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이제 서클식으로 학교에서 서클식으로 하고 있고 세안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 1부 팀에서 뽑아간 선수 예외 선수를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실력의 차이라든지 또 운영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죠. 있겠습니다.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무라는 이런 선배들을 상대로 많은 경험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군인들의 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이 응원도 현대글로비스 응원 못지 않습니다.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 응원단도 그렇고 네. 근무단하고 오늘 그래서 그런지 군인들도 그렇죠. 오늘 이 바깥쪽에 와서 그런지 표정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 또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아주 네. 행복한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상무 선수들은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은 이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의 응원을 받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상무 선수들은 뭐 응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뭐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상무를 상대로 트라이를 얻어내고 또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2부 리그에 있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센터 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세안대학교 다시 한번 중앙에서 강한 태클 럭스 상황 넘어진 선수가 볼을 넣지 않았어. 네. 난 릴리스볼에 걸렸네요. 상무. 패스 자체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뚫고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한 번의 패스, 두 번째 패스. 하지만 수비 숫자가 없습니다. 스피드 좋습니다. 그리고 태클을 이겨내고 여유있게 트라이 지점까지. 상무의 트라이. 단 세 번의 패스만에 이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박한결. 강하네요. 이석균이 일단 하프라인 넘어까지 잘 왔고 그 다음에 이재복을 거쳐서 박한결까지 여유있게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상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컨버전킥까지 성공. 점수는 7대0. 이종갑의 컨버전킥까지 점수는 7대0이 됩니다. 세안대교 같은 경우는 입으로서 그래도 이 대회에 네. 출전을 했다는 그 자체로 만나가지고 우리 경기인 출신들이고 대한민국협회의 네. 임원들과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상무 응원단 이제 국군 장병들이 현대글로비스 응원단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걸그룹 공원 같습니다. 자, 상무 선수들의 플레이는 사실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무의 응원단. 하지만 상무 선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강한 돌파 한 번의 패스 그리고 막지 못합니다. 페인트 동작 쉽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트라이 성공하는 최강산의 트라이 점수 12대0. 세안대학교는 실점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어요. 네. 최강산의 단 한 번의 페인트 동작 막을 수 없습니다. 가볍게 제쳐내고 트라이 성공 점수 12대0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패스로 자 이렇게 간결하고 적은 패스 횟수로 트라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 실력차로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안대학교 선수들이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석균의 컨버전 킥 성공까지 점수 14대0이 됩니다.
야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체력 관리 차원에서의 플레이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경기는 더 이상 치르지 않는 상무긴 하지만 이제 내일 경기가 바로 또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워낙 또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것이 또 7인제 럭비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예. 휴식 관리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태클, 럭크된 상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세안대학교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강한 몸싸움. 세안대학교의 패스 미스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안대학교 선수들은 기죽지 않는 플레이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상무응원단은 아마 이제 공연이 끝나서 다시 선수단의 플레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업무를 하듯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럼 상무의 볼 투입 뒤쪽으로. 자 지금 볼을 스크럼 사이드 또 볼을 넣지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금 상무 선수가 반 그렇죠 반칙을 당했습니다. 수직으로 이제 공을 넣어서 맞습니다.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크럼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공격권은 세안대학교와 가져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해봅니다. 아, 태클이 한번 걸리고 나서 전혀 진격을 못하고 있는 세안대학교예요. 아, 턴오버 걸렸네요. 자, 턴오버. 아, 지금도 뺏길 위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내는 상무입니다. 센터 쪽. 강한 아우. 돌파 좋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제쳐내고 뒤쪽에서 따라붙습니다만 이 스피드 경쟁에서는 이석균이 앞섭니다. 4명을 선수로 제끼고 이석균의 트라이 성공. 점수는 19-0. 석균이 완전히 펄펄 날고 있습니다. 하프라인부터 아 페인트 동작 이후에 완벽합니다. 따라잡지 못하죠.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성공시킵니다. 이 절반에 하프라인부터 이 트라이라인까지의 거리가 한 꽤 되거든요. 네. 한 50m 정도 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0m 정도 되는 거리를 전혀 속도에 뒤지지 않습니다. 4명의 선수를 제끼는 네. 실력이라면 그리고 세안대학교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전반전 끝나기 전에 득점이라도 한 트라이 정도 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세안대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트라이를 한번 해준다는 것이 아주 좋은 부분이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국대학교도 이제 첫 경기에서 보였던 당국대학교도 한국전력을 상대로 마지막에 트라이를 하나 내어줬고 하나 만들어내면서 이 경희대학교의 경기에 치열하게 펼쳐나가고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높게 뜬 공 왼쪽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천히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상무가 다시 한번 트라이를 여유 있게 달려가면서 포인트로 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완성. 점수 26-0. 멋진 거수경례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이종갑 선수. 점수는 26-0. 그리고 컨버전 킹까지 본인이 스스로 해내면서 점수 28-0이 됩니다. 아무리 두 팀 경기는 뭐 전력면에서 미리 예상한 대로 그렇게 네.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이종갑이 깔끔하게 마무리. 멋진 거수경례까지. 점수 28-0. 마지막 컨버전킥까지 성공하면서 자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단 한 번의 작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하겠어요. 예. 지금 후반 7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7분 안에 뭐 한 트라이라도 하는 바람이고요. 네. 뭐 토탈에 하면 더 좋은 관중 퍼포먼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안대학교는 이 이후에 3시 40분에 고려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고려대학교와 세안대학교도 분명히 실력차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무를 상대로 트라이를 얻어내게 된다면 고려대를 상대로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응원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무 응원단은 역시나 이 군인 선수들이 국군 장병들이다 보니까 머리를 통일시킨 모습이 드러납니다.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적극한 장면들에게 더 좋은 그럼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상부도 게임 했을 때마다 네. 그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응원했으면 좀 더 현대 글로비스 같이 그런 준비된 그런 네. 응원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전의 장면에서 상무 응원단 중에 한 국군 장병이 아주 네. 춤을 잘 추는 모습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앞에 나와서 춤을 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전력과 포스코건설도 조만간 이제 응원단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상무와 현대글로비스 응원단이 오늘 경기에는 확실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내일 경기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전력과 포스코건설은 이제 연락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후반전 시작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터치해줬습니다. 라인아웃. 공의 소유권은 세안대학교입니다. 이 라인아웃 훈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편 진영이 노리는 플레이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스플레이네요. 다시 센터 쪽에서 상무 뒤쪽으로 패스 좀 부족했습니다만 공을 가져옵니다. 이 패스 미스 이후에도 소유권을 네. 계속해서 상무가 가져온다는 부분이 확실히 도드라집니다. 예, 펄의 집중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보고요. 네. 오른쪽으로 강한 돌파 공을 내어 주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게 마무리 김도근의 트라이. 점수는 33-0까지 벌어집니다. 김도근 선수가 마지막에 이 스텝은 세레모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한 돌파 하지만 이 태클을 이겨냅니다. 의도한 장면이겠죠? 여유 있는 모습이랄까요?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김도근 선수를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트라이 장면에 대해서. 컨버전킥 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부담은 없습니다. 왼발로. 자, 컨버전킥도 어떻게 본다면 럭비공이 구기 종목 가운데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요. 예, 그 컨버전킥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7인제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무승부 상황에서는 컨버전킥이 안 나오지만은 네. 저 15인제 같은 경우는 무승부 되면은 컨버전킥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컨버전 킥을 할 때 조금 더 잘 찰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볼의 위치, 또 호흡, 네. 또 볼하고 발하고 맞는 그 포인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킥카들은 항상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대학교 절대 기죽지 말고 단 한 번의 트라이라도 성공하게 된다면 분명히 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객관적 전력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세한대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럭비에 참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너무 뭐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참가를 다른 2부 선수들도 참가를 좀 많이 그렇죠.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뭐 부산대학교도 있고 세안대학교 외에도 몇몇 대학교 예, 서울대학교도 있고, 있고. 네. 예. 서울대학교, 세안대학교, 부산대학교도 이제 다양한 2부 리그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준다면 럭비 경기도 다양해지고 또 많은 볼거리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또 2부 리그 내에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안대학교의 치열한 승부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 또 많고요. 이제 저 공강대학교도 있고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 공격권 다시 한번 턴오버로 가져오는 상무. 왼쪽 측면 페인트 동작 이후에 자, 태클이 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무가 뚫어낼 수 있는 것 결국 피지컬에서 앞선다는 부분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상무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공을 내어줍니다. 태클 이겨냈고요. 줄 곳이 없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동 아시아드 럭비구장에는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상무 다시 한번 맨 끝쪽까지 다시 한번 태클. 태클 이후에도 전혀 정확하게 쓰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세안대학교 수비진이에요. 다시 한번 센터 쪽 태클.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트라이 성공 상무. 주인공은 임준입니다.
상무 선수들은 아마추어 거수 경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타 스포츠에서도 이 상무 팀들이 꼭 그런 거수 경례 하는 모습, 아... 상무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훈련을 시키나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 아마 지시 사항이 있는 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상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거수 경례를 함으로써 또 상무 팀의 또 강한 조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수는 40-0.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큰 점수차긴 하지만 이 점수차를 잇고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연습해온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센터 쪽에서 킥을 준비하는 상무. 킥오프 왼쪽으로. 아우 지금은 여러가지 작전 한번 써보는 세안대학교인데요. 상무 응원단도 이제는 쉬네요. 네. 40대 0이다 보니까 예,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 앉았습니다. 예.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일어서 있던 예. 상무 국군장병 응원단들도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 어떠한 작전을 보여줄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안대학교도 이렇게 패하고 뭐 고려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몸을 푸는 모습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돌파! 태클 이겨냅니다! 1대1 찬스를 거의 지지 않는 상무 박한결의 트라이. 점수는 45-0이 됩니다. 세안대학교에서도 좀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면 선수들 입장에선 참 지금 또 마침 날씨도 무더위에 예. 있기 때문에 처질 수 있는데요. 상무 응원단이 세안대학교를 응원해주는 장면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네. 뭐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네. 세안대학교 응원해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니폼 색깔은 비슷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안대학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대한민국 럭비가 발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무가 뭐 저희가 경기 초반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은 상무가 거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료 휘슬까지 울렸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의 마지막 경기 상무 강한 압박 다시 한번 럭크 상원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왼쪽 측면으로 태클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지금의 태클 세안대학교가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가 최고의 관건입니다. 왼쪽으로 상무 하지만 쉽사리 내어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무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강팀 입장에서 봐주지 않는 것도 네. 또 하나의 스포츠 정신인데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뭐 승패가 상관없이 양 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세안대학교 마지막 공격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내어주셨습니다.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패스 들어갔습니다. 하프라인까지 마지막 태클 마지막 백을 이기긴 조금 어려운데요. 반대쪽 방향 봐야죠.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킥 이후에 본인이 직접 달려 들어가는데요. 아쉽네요. 한번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해봤던 세안대학교. 하지만 이 작전이 마지막으로 실패로 들어가면서 세안대학교 마지막 트라이 찬스를 무산시키고 맙니다. 자,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준 세안대학교 선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세안대학교가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맞습니다. 왔었는데요. 상무도 전혀 봐주지 않는 모습. 점수는 45-0. 상무가 세안대학교를 상대로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상무는 2승 사실상 C조 1위를 확정 짓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무가 컵과 플레이트리그에
합류하게 되겠고요. 세안대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와의 경기를 통해서 고려대학교와 세안대학교 가운데 어떤 팀이 C조 2위를 차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A조 조별예선 세 번째 경기 한국전력과 경희대학교와의 경기, 그리고 B조에서 마지막 경기 포스코건설과 현대글로비스, C조에서 마지막 경기 고려대학교와 세안대학교의 경기는 아쉽게 저희가 이제 내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조, B조, C조 각 조 1위와 2위는 컵과 플레이트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고, 조 3위는 고울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내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부터 컵리그 중결승전 두 경기, 그리고 플레이트 2위와 3위전, 그리고 보울리그 결승전, 그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4시에 컵 3위 플레이트 우승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 마지막 오후 4시 20분에는 컵 결승전을 통해서 이번 2016 전국 7인제 럭비리그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아직 실업팀과 대학팀의 실력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또 오후 게임을 봐야 알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대학 선수와 실업 선수들이 뭐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업이 좀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네, 홈에 와서 지금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경기력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컵과 플레이트 리그, 그리고 볼 리그 사실상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진경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게임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좀 더 몸이 풍부한 듯이 때문에 좋은 게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양 팀의 이 이미 한 차례 나왔습니다. 점수는 2점 차. 하지만 2점 차라는 것은 결국 럭비에 있어서 사실상 큰 점수 차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경기 2점이라는 것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네. 입장에서는 이세기점을 노려봅니다. 센터 쪽이 잘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단독 돌파 빠릅니다. 한국대학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반준영 트라이 네, 성공. 점수는 17-5. 한국대학교 가장 중요한 득점을 지금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한국대학교가 그 경희대학교 신빈 장은 그 자리를 아주 유의에 적절하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트라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방준영의 트라이. 점수는 17-5.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뭐 이제 서클식으로 학교 서클식으로 하고 있고, 세안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이런 선배들을 상대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아빠 우리들의 이 부장장 여러분들의 응원도 현대글로비스 응원 못지 않습니까?
사실상 C조 1위를 확정 짓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무가 컵과 플레이트